김윤지가 만삭에도 늘씬한 몸매를 자랑했다. 김윤지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리그램에서 올렸다. 김윤지가 반려견 계정으로 운영하는 채널의 게시물을 리그램한 것. 그래는 엄마 출산 전 마지막 산책일지도 라고 적혀 있다. 사진 속 김윤지는 반려견과 산책에 나선 모습. 화이트 울터넥 티셔츠에 편한 바지를 입어 힙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양갈래로 땋은 머리는 귀여운 분위기를 더한다. 출산이 가까워진 만삭인데도 볼록 나온 배외에는 군살 없는 몸매가 놀라움을 자아낸다. 김윤지는 2021년 9월 개그맨 이상의 국악인 김영임의 아들 최우성 씨와 결혼했다. 오는 7월 출산 예정이다. 김윤지는 SBS 동상이몽 2에서 결혼 후 3년간 아기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으며 한 차례 유산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3년 내내 노력을 안 해본 적이 없다. 잘 안 생겨서 시험관도 두 번 했었다. 작년에 감사하게도 자연 임신이 됐다고 밝혔다. 김윤지는 임신 35주 차에 몸무게가 12kg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